형용사 하이는 검다라는 뜻 이외에 두 가지 뜻을 더 가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 라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두 개지요. 헤이처. 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차를 헤이처라고 하고요. 헤이크. 해커의 음역이면서 허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헤이하이즈. 하나 낳았는데 둘을 낳았다든지 셋을 낳았다든지 해서 호적에 못 올린 아이를 헤이하이즈라고 하고요. 헤이후커. 호적이 없는 가구지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유입된 가구들이 호적 없이 떠도는 경우가 많겠고요. 헤이旅行社, 헤이公司 아니면 다른 업종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호텔이라든가 많이 넣을 수 있겠고요. 허가받지 않은 여행사, 허가받지 않은 회사, 헤이社会, 폭력배, 마피아 이런 조직이지요. 黑帮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不远, 我拉你们去得了. 들어보니까 멀지 않네요. 제가 당신들을 그냥 태우고 가겠습니다. 你是黑车吧? 불법 택시죠? 不是,我不要钱. 你们上来吧. 아닙니다. 저는 돈안 받습니다. 얼른 타세요. 不远,我拉你们去得了。你是黑车吧?不是,我不要钱。你们上来吧。 不远，我拉你们去得了。你是黑车吧？不是，我不要钱，你们上来吧。不远，我拉你们去得了。你是黑车吧？不是，我不要钱，你们上来吧。不远，我拉你们去得了。你是黑车吧？不是，我不要钱，你们上来吧。 不远，我拉你们去得了。你是黑车吧？不是，我不要钱，你们上来吧。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택가의 지하실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물을 본다면 그러면 싸게 하겠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업무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방문을 하면 우리가 무슨 허가받지 않은 불법 여행사인 걸로 잘못 생각하지 않겠느냐. 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 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 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你说我们要是真的扎在一个居民区的地下室里头办公的话，那倒是便宜。你说谈业务的上来还以为我们是黑旅行社呢，是吧？ 黑客는 아무래도 뉴스 예문이 많아서 뉴스 예문으로 두 개 골라봤습니다. 26호.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26일 일본의 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 사이트라고 해도 되겠지요?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6号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26号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26号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26号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26号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26号 日本一家虚拟货币交易平台遭遇到了黑客攻击. 让受害者将价值300美元以上的比特币转到黑客的账户上. 피해자로 하여금 지앙은 바자가 되겠고요. 3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비트코인을 해커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라고 했습니다. 让受害者将价值300美元以上的比特币转到黑客的账户上。让受害者将价值300美元以上的比特币转到黑客的账户上。让受害者将价值300美元以上的比特币转到黑客的账户上。让受害者将价值300美元以上的比特币转到黑客的账户上。让受害者将价值300美元以上的比特币转到黑客的账户上。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축구대회를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다른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아이아이아이 또 라일러. 네가 불러서 우리가 모두 급히 왔다. 그랬더니 옆에서 어떻게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먼 나오더 끈 헤이 소 후이 쓰더. 나오더 소란을 피우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뭐 깡패들 오는 것처럼 저렇게 우르르 몰려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이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또 来了，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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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了